추천 우덕. 응? 안나 쌤이잖아. 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왜? 안나 쌤이 두 명?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교사 박티처입니다. 이건 같은 동료 교사 김안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나쌤, 하이! 안녕 얘들아. 쌤, 오늘 옷 너무 예뻐요. 어제 쿠팡에서 샀어. 안나쌤은 쾌활한 성격 덕에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죠. 어휴, 쌤 인기 짱이네요. 질투나.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요즘 누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라. 네? 누가요?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가 봐요. 안나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던졌는데요.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꼬냥툼 꿀잼!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어? 저거 안나쌤 아니야? 쌤! 어디 가세요? 너희는 누구? 아, 쌤! 왜 그래요? 기분 더럽거든? 네? 나한테 말 걸지 마! 뭐야? 쌤 왜 저래? 조곤조곤 숙덕숙덕! 우리 못난이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응? 뭐지? 안나쌤! 지금 교장쌤이 안나쌤을 찾아요! 안나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쌤이 학생들한테 막말하고 손찌검까지 했다면서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적이... 당했던 학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왜... 쌤! 쌤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뭐? 그렇게 점점 안나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는데요. 저기 무개념 교사 지나간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우긴다면서? 뻔뻔하다 진짜. 안나쌤은 하루아침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건 사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헐, 저기 안나쌤 있음. 빅, 피해가자. 휴, 학교에서 저 쌤 안 보고 싶다. 그러게. 응? 어? 안나쌤? 왜들 그렇게 놀래? 쌤, 분명 화단에 계셨잖아요. 나 거기 근처에도 안 갔는데?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안나쌤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요. 어, 안나쌤이네? 피해가야겠... 어떻게 저기에도 안나쌤이! 이렇게 계속해서 두 명의 안나쌤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얘들아, 좋은 아... 학생들은 안나쌤만 보면 소리를 질렀고 결국 안나쌤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쌤! 학교를 그만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쌤도 아시잖아요. 다들 저를 두려워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려고요. 쌤! 다들 절 피할 때 티처쌤만큼은 날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렇게 안나쌤을 보내야만 했죠. 그 후 별 다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여보세요? 안나쌤? 웬일로... 티처쌤! 살려주세요! 도플갱어가 절 죽이려고 해요! 네? 도플갱어라니? 어느 날 갑자기 안나쌤으로부터 전화가 왔죠. 세상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존재한다. 이를 도플갱어라 한다. 마주치면 둘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안나쌤이 위험하다는 걸 느꼈고 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쌤! 티처쌤? 어떤 일이에요? 어쩐 일이라뇨? 분명 전화로 살려달라고... 그런 적 없는데? 네? 단순한 스트레스래요. 곧 퇴원해도 된대요. 그럼 도플갱어니 뭐니 했던 건... 그게 뭐야? 쌤은 그런 거 믿어요? 뭐지? 내가 헛것을 들은 건가? 아니야, 이 알 수 없는 이 위화감은... 어? 근데 쌤, 분명 왼손잡이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원래부터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렇게 안나쌤은 조용히 절 쳐다보았죠. 너무 무서웠던 전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두 번 다시 안나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나, 도플갱어가 존재한다는데요. 정말 그날의 안나쌤은 제가 알던 쌤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절대
자신의 도플갱어와 마주치지 마세요.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니까요.